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십니까? 저 비가 참 많이 왔죠. 저도 오늘 아침에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KTX가 35분이나 연착이 됐어요. 급하게 이제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주위에 비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러분들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운명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대부분 좀 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건데요. 사실 이는 용어들은 우리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뭐 석가모니다, 그죠? 공자다, 그다음 하느님이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됐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공자의 어떤 유교 사상에 반박한 성리학에서 나왔던 좀 형이상학적인 부분, 그죠? 그때부터 좀 진행된 것 같고, 이미 또 중세 시대에도 단테의 신곡 같은 거 보면은 신들의 노래,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부분들의 어떤 신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지옥 보내버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 천당을 보내듯이. 제가 오늘 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주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주식의 어떤 그 투자자들의 어떤 그레이드를 형성할 때 뭐 초보자에서 뭐 중수에서 뭐 고수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는 고수까지 가서는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은 여러분들 그 도깨비와 홍길동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공통점이 뭡니까? 신출귀몰하잖아요.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주식시장에 주식의 어떤 주가를 움직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세력들이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와서 어떤 구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주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방송은 여러분들께서 고수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죠? 주신의 단계로 가는 그런 어떤 그 방송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는 레몬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 시대는 변했고, 그죠? 레몬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매수가 얼마, 뭐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그런 어떤 주식 시장의 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지금 시장을 임하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목표하는 바는 이룰 수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보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굉장히 좀 특징적이었어요. 지금 시장은 어떤 연속성보다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테마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 테마가 짧기도 하고 이미 또 만들어져 있던 테마가 누군가의 어떤 손길을 타면은 앞전 고점을 돌파해버리는 그런 어떤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보면은 스레드 관련한 종목들, 이게 이제 뭐 SNS와 비슷한 건데, 뭐 빌게이츠라든지 윈프리라든지, 요는 이제 좀 유명인사들이 거기에 가입을 하다 보니까 뭐 3천만 명이 넘었다, 뭐 1억만 명이 넘었다, 이런 어떤 그 가입자들의 수에 따라서 월요일 날 좀 반짝해줬습니다. 그 보면은 대표적인 게 와이즈 버즈라든지, 그죠, 모비데이즈라든지, 뭐 요런 종목들, 그리고 뭐 플레이이드라든지, EMNET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움직였는데, 거기에서 플레이드라든지 와이즈버즈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쳤잖아요. 근데 지금 차트를 딱 보면 요즘 차트를 만드는 형태가 참 재밌는 것이 이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는 시장에는 좀 약간 유사한 패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보면은 이 모비데이즈나 EMNET 같은 경우는 상을 치지 않았습니다. 상한가를 쳤다라는 거는 이미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분출한 파동이기 때문에 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1억만 명이 넘어가고 점점 더 확산이 되는 약간 틈새 전략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된다면은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는 좀 네오쌤과 이제 금요일 날 상한가를 쳤던 그 네오쌤하고 차트가 좀 유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한번 보시고, EMNET 같은 경우도 역시 상한가를 안 쳤기 때문에, 상한가를 쳤던 종목들은 계속 눌림을 형성하는데, 지금 와이즈버즈라든지 플레이드 같은 경우 5일선을 깨면서 이 눌림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눌림이라는 거는 5일선을 깨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제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금량이라든지 포스코 DX라든지 그리고 에코프로라든지 지금 여러분들 2차전지에서 2차전지의 대명사가 뭡니까? 에코프로 아닙니까? 그죠? 에코프로가 100만 원을 넘어서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누군가가 어떤 주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주가를 끌어들이려고 한다.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지금 새롭게 그죠? 또 역사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 미중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 미중 갈등이 이제 전쟁까지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뭐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 가기에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직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에 어떻게 발단이 될 수가 있느냐면은 이제 광물을 가지고 약간 어떻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신경전들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그 처음에는 그 우리가 이제 잘 아는 희토류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 반도체 원료에 들어가는 갈륨이나 게르마늄에서 또 이제 그 수요일날은 YMC가 실리콘 관련한 뭐 요런 어떤 형태로 또 그 광물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헷지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뭐 흑연도 있고 뭐 상보 같은 종목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약간 좀 헷지성으로 시장에서 지금 강하게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 조금 소강 상태지만은 시장은 늘 한 종목이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패턴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관심창에 좀 이렇게 두고 있으면은 순환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관찰하시고 좀 트레이딩을 하면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개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폭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 이번 주 시장의 가장 대세가 뭐였냐면은 반도체와 2차 전지였거든요. 그러면 반도체가 움직인다고 해서 모든 반도체가 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이 외인이나 기관들이 들어올 때 이제 뭐 지금 삼성전자나 지금 SK 하이닉스나 이렇게 끌어주지만은 그런 부분보다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그들 특정 누군가가 그죠? 그 반도체에 집중할 때 그 종목들이 움직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한미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라든지 그리고 뭐 가온칩스라든지 뭐 요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요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 코너에서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정말 이 포스코 관련한 종목들이 너무나 핫하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화요일 날 포스코 DX를 기준으로 한 2차 전지들이 움직이면서 포스코에게 확산이 됐다라는 거죠.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좀 보여줬던 거는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포스코 그룹주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여줬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어제의 그 미국 시장이나 이틀 전에 미국 시장의 어떤 모습들이 여러분들께서 우려하는 그런 어떤 지표들이 생각보다도 조금 잘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어떤 형태를 갖췄냐면 방향성을 조금 찾았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시장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서 나왔던 종목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2차 전지와 반도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서도 모든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다 확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한번 만들어져 있던 이와 같은 테마들을 순환시키는 먼저 그저 움직였던 종목 전고점 돌파하고 다음 타자 또 전고점 돌파하고 이런 어떤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하시면은 좋은 기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지난주에 움직였던 시장의 어떤 핵심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화면 한번 보고 오늘 중요한 강의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그 제 개인 유튜브, 제가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이델리 TV에서 그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는 지금 현재 방송이 올라가고 있고, 제가 제 개인 유튜브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시장의 주도주, 요런 부분들을 제가 올려드리면서 방향성을 찾을 수 있게끔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토요일마다 제가 이제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1시간씩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뭐 다음 주에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 유튜브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꾸준히 보시게 되면은 시장의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시장의 방향성을 찾게 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커지느냐면 주식을 보는 어떤 능력의 바구니가 좀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께서 그런 어떤 능력을 갖췄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신이 될 수 있고 시장에 주식 시장에 메시아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 유튜브에 구독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걸 보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는데, 아마 좀 선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제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계속 내 몸만 만드시려고 하잖아, 그죠? 뭐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뭐 손절가 얼마 이런 거를 계속 찾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한 단계 조금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뭐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유튜브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쉬운 것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진행할 때 그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유튜브를 다른 사람들한테 안 알려준대요. 왜? 자기만 알고 싶대요. 그만큼 내용이 알찼다라는 거죠.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그 다우 지수를 가져왔던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사실 어제는 나스닥이 상승을 했고 오늘은 지금 이게 제가 어제 보내드린 자료이기 때문에 오늘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떠냐면은 이 다우 지수가 조금 방향을 잡아줬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됐냐면은 뭐 여러분들 잘 아는 뭐 CPI 물가라든지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사실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누구를,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누구를 죽이기 위한 전략인가, 그죠? 역시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가 어떤 그 패권을 거머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턱 밑에 와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구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뭐 고통받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빚이 많은 사람이잖아, 그죠? 그러면 결국 빚이 많은 나라의 금리 인상을 계속 진행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목을 조우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 지금 이제 멈출 거냐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 2024년 11월이 대선입니다. 미국의 대선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금리 인상이 약간 5%대에서 좀 멈춰지는 그런 현상이지만 그 이후에 누가 되느냐, 또다시 바이든이 되느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요 금리 인상의 부분이 좀 여러분들께서 좀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이다. 왜냐? 미중 갈등.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아주 좀 컴퓨터 앞에 좀 붙여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죠? 현상들이 나오겠죠.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가지는,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 보면은 이게 지금 나스닥이죠, 그죠? 나스닥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약간 조정을 본 요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마친 것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이 어떠냐면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이나 지금 보면은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 지금 보시면은 보세요. 방금 전에 다우 지수나 지금 방금 전에 보신 나스닥이나 우리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느냐면은 약간 지금 보면은 따라가는 어떤 추세의 모습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지금 시장이 나쁘거나 시장이 좋거나 전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들이 계속 시장에서는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전천후 매매란 말이에요. 그럼 전천후 매매가 뭐냐면 수급이 형성된 매매거든요. 그러면 그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하루에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움직이면서 특정하게 그날 어떤 특정 종목이 주도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지금 제 강의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게 되면은 이 지금 지표의 어떤 큰 방향성, 그죠? 이런 거와 무관하게 여러분들께서도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어떤 기법들은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 자산이 100억, 뭐 200억 이래 되는 사람이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 트레이딩 하고 있겠나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1억 미만의 어떤 투자 금액을 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의 어떤 그 기법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티끌 모아 태산이죠. 적립식으로 매일 수익 구조를 잃지 않는 매매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식 같은 그런 어떤 트레이딩 방법을 구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천만 원, 이천만 원을 어디 묻어둬가지고 당장 1억이 되고 이런 종목은 지금 현재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하루에도 언제나 지금 수급이 붙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잘 활용하시면은 충분한 이 지표와 무관한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 굉장히 이제 이 그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께서 좀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뭐 이평선이라든지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변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왜 인간이냐면 인간은 하루에도 몇만 번씩 마음이 바뀌잖아요. 아침에 당장 일어날 때도 일어날까? 좀 더 잘까? 그죠? 갈까? 말까? 뭐를 먹을까? 이런 엄청난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듯이 주식시장에서도 이 지표를, 이 지표들이 너무나 변화무쌍하게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표라는 것을 이렇게 변화무쌍한 것을 너무 그쪽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투자자분들은 오늘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우리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돌아가는 물체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 지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구가 돌아가는 걸 지금 느낍니까? 못 느끼잖아, 그죠? 그렇듯이 이 지표라는 것은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모든 지표란 이런 부분들을 후행성의 지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아, 이랬으니까 이렇지, 이렇게 막 판단을 하시잖아요. 엄청난 여러분들의 그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데 데미지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표라는 것도 과거에는 어떠냐면은 5일선을 기준을 했거든요. 5일선이 완전히 막 생명선처럼, 그죠? 절대 뭐 세력들이 5일선을 깨면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죠? 전부 다 그걸 머릿속에 넣고 있으니까, 아, 20일선은 깨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어느 날 또 뭐라고 했죠? 아, 60일선은 절대 깨면 안 된다. 60일선은 사람으로 치면은 척추와 같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은, 그는 기준들을 전부 다 깨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깨느냐? 누구나 다 알기 때문이죠. 지금은 제가 이 시장을 보면은 가장 기준이 뭐냐면 200일선이라는 겁니다. 지금 왜 이 200일선이, 그러니까 물론 그럼 여러분들께서 200일선을 보시는 분도 있고 뭐 240일선을 보시는 분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거는 그 기준은 자기가 정하시면 됩니다. 어떤 원리라는 것, 이 지금 얼마의 차이가 안 나는 이런 원리들은 그때그때 뭐 약간의 그 조그만 변화가 있기 때문에 200일선이나 240일선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요. 그 기준을 여러분들께서 왜 200일선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하셔야 되느냐면은 저 200일선으로 바뀐 부분이 저는 상한가의 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의 상한가가 6%고 9%고 12%일 때는 아무리 그 상한가 한 방을 당겨봐야 그죠?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어제 보십시오. 당장 지금 신규 종목들 400%가 뭡니까? 상장해가지고 400%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기본 나오면 200%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뭐냐면은 비상장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뭡니까? 행운을 주는 거잖아. 그죠? 그 여러분들 뭐 그거 뭐 급하게 살 필요는 없죠. 200% 뜬 거고 뭐 하려고 시장에 종목들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들도 이제 처음에는 개인들이 400% 이렇게 해서 혹했을 수는 있지만 이제
밖에 가잖아, 그죠? 그렇듯이 지금 이 그 201선의 중요성이 왜 달라져, 왜 상한가 폭에서 달라졌냐면 지금 상한가 폭이 얼마예요? 30%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이 역배열에서 아무리 밀려있다 하더라도 그 상한가 한 방을 확 땡겨버리면 어떻던가요? 201선을 뚫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201선에 대한 저항, 지지, 이런 것들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 201선의 기준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게 지금 일봉입니다. 요 부분이 일봉이고 지금 요것이 1분봉인데 요 라인을 201분봉으로 계산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드리는 부분들은 어떨까요? 1분봉을 보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하루의 수익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에게 맞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자면 아 그래 내가 오늘 나는 이 종목을 매도해야 되겠어. 그러면 그 매도를 할 때 한옥가라도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이고 또 내가 오늘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어 이런 어떤 뭡니까 그 종목에 대한 마음 자세가 갖췄을 때는 한옥가라도 싸게 사시는 게 좋잖아요. 그런 어떤 매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일봉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201선의 그 기준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주가가 이제 이게 캔들이 지금 안 보여서 그런데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지 않아서 그런데 이 캔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이 201선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역배열이 되어 있을 때 그죠? 이 역배열이 되어 있었는데 이 본격적인 시작은 항상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201선을 뚫을 때라고 했죠. 그죠? 그럼 이 201선을 뚫을 때 어떻게 뚫죠? 이렇게 30%를 이렇게 한 방에 뚫어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기에서 이 그 밀려 있다 하더라도 물론 그 201선에 대한 뭡니까? 이격은 있겠죠. 그죠? 이 이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이격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한번 30%를 당기면서 201선을 탁 뚫어줄 때는 여러분들께서 아, 요 종목은 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라는 것을 조금 캐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분봉에서는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좀 찾기가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단기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 구조를 좀 많이 형성하고 싶은데 종목을 좀 찾기가 힘들다 이럴 때는 항상 여러분들께서 그 관심창에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분류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움직이는 섹터가 뭐예요? 2차전지. 그죠? 지금 제 유튜브에 가면은 다 구분을 해놨습니다. 2차전지, 반도체, 개별 테마들 이렇게 쭉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개별 테마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요즘은 HTS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관심창에다 그걸 전부 다 입력을 시켜 놓으면은 전체 그 관심창을 이렇게 탁 보면은 그날 어떤 종목이 거래가 팍 많이 실리면서 딱 나온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요즘은 각 증권사마다 과거와 달리 엄청나게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지 못 찾을 뿐이지. 그러면 나는 이런 부분을 찾고 싶다 하면은 증권사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은데 이거는 어디 가서 찾아야 되겠느냐. 그러면 거기서 잘 알려줍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오늘 강한 종목을 찾았다. 그 강한 종목의 조건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래량이거든요. 물론 거래량이 갖춰지면은 일봉의 모습도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물론 거래량이 다 튼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아침에 거래량이 텄다가 음봉이 떨어졌을 때와 아침에 거래량을 트면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점점 저점과 고점을 높여주면서 양봉을 켜는 형태가 있는데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잖아, 그죠? 음봉보다는 양봉일 때 어떻습니까? 주가가 더 움직이는 힘이 강하다, 그죠? 그 강하다는 거는 저점과 고점을 높일 그게 강하다, 높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잖아, 그죠? 그러면 대부분 아침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조건의 종목들은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 요는 두 가지의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분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통 이제 요즘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뭐 좀 터진다 하면은 초단위도 터지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가격대가 이미 뭐 90만 원, 100만 원대 와 있으니까 어때요? 터질 때 되면은 뭐 초단위가 터집니다. 1조 2천억. 뭐 기본 뭐 지난주 금요일 포스코 엠팩 같은 게도 뭐 7천억, 8천억 그죠? 1조를 찍는 거는 이제 옛날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약간 몰아주기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이 2천 개가 있는 종목을 다 같이 움직이지 않고 그날 되는 종목으로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쏠림 현상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 혼자서 내가 저기 들어가서 조용히 뭐 단타를 쳐야지 절대 파동 안 나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분든 쪽에 가서 내 실력을 발휘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방법인데 대부분 이런 부분 대부분 보면 일분봉이 이 제가 이 시간대도 지금 이게 지금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보통 아침에 이렇게 시작돼서 이렇게 파동이 나오는 요 시간대가 거의 9시 반,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고점을 형성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파동들이 나왔을 때 고점을 형성할 때가 많은데 이 고점에서 보통 보면은 개인들이 여기에 많이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은 또 어떤 변화가 나올지는 모르겠죠. 그죠? 왜냐하면 제가 주식은 선수들은 주식과 같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지금 5일선의 기준에서 지금 200일선까지 왔기 때문에 그거는 뭐 꼭 이것이 맞다 안 맞다를 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된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똑같은 패턴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 항상 유사 패턴은 나올 수가 있지만 똑같은 건 안 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었을 때 9시 반을 기준으로 해서 9시 반과 10시를 기준으로 해서 뭡니까 그 파동이 진행이 됐을 때 그 다음 단계를 잘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단계에 요즘 조금 바뀌는 트렌드가 어떠냐면은 일봉이 짱대 양봉이 쫙 뿜어서 나올 때는 쉽게 무너지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지지 라인을 형성해서 이 201분봉을 5장에 깨고 내려오면은 깨고 내려왔을 때 그죠? 그러니까 빨리 깨느냐 빨리 깨지느냐, 늦게 깨지느냐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깨질 때는 어떠냐면은 그 이격이 그렇게 크게 벌어지질 않아요. 제가 요 말씀드린 요런 이격들이 크게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떠냐면은 이 고점을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보여주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시간대가 그죠? 오후에 1시에서 한 2시 반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201분봉 하단부에서 깊이가 3단 하락까지 가면서 다시 이거를 뚫고 올라오는 그 힘이 약해요. 그렇지만 또 거기에서도 어떤 또 트레이딩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참고를 하시고 지금 요것보다도 요 밑에 있는 요런 패턴들은 뭐냐면은 끼가 있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상한가를 좀 쳤다든지 그죠? 좀 요런 끼가 있는 종목들은 항상 그 일봉의 위치가 그 눌림이라든지 5일선을 깨지 않는다든지 그런 어떤 위치에서 이 지금 시간대가 지금 이걸 9시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9시와 그 요 11시 제가 이 시간을 이거 빼버렸네. 그죠? 그 11시 사이에서 이 이평선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전부 다 1분봉이거든요. 그 1분봉의 그 라인에서 정배열의 라인에 있을 때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오전장에 정배열에 있느냐 아니면 1시에서 2시 반에 정배열에 있느냐 여튼 정배열에 있을 때 빠른 시간에 이렇게 치고 올라올 때는 급등이 가능하고요. 또 오후장에도 하루 종일 하단부에서 움직였던 종목이 오후장에 1시나 1시 반에 정배열을 만들었을 때는 시간이 점점점 갈수록 또 정배열을 만들어주는 그런 패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패턴도 있는데 그것을 또 어떻게 하느냐면은 선수들이 또 역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장 지금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숙지를 해두시면은 충분히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다음 주에 지금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죠? 그는 어떤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만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면 이 포스코 홀딩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잖아, 그죠? 다 아는데도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여기에 어떤 트레이딩 구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의 세계는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뭐냐면은 이 차트로 봤을 때 음봉이란 말이에요. 음봉. 음봉이 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야 이거 지금 이만큼 상승해서 지금 양봉을 세 개 켜서 그죠? 또 음봉이 나와서 눌림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주식 시장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입맛대로 되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이 음봉을 아침에 살짝 요즘 그 외인들의 트렌드가 어떠냐니까 아침에 음봉을 살짝 주면서 9시에서 9시 15분 사이에 바로 이렇게 막 탁 당겨주면은 양봉으로 탁 변하면서 또 양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지금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뭐 단타처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요런 것들도 지금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중기적으로 가져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라인에서 이 어떤 라인에서 카멜레온처럼 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 자꾸 눈에 보이는 세계, 아 요거 그래 음봉이야, 아 이건 사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그 음봉이 주변 여건 어떤 여건입니까? 외인들이 갑자기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그죠? 시장에서 지표가 갑자기 변해진다든지 뭐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올 때 변화되는 그걸 읽을 줄 아는 그런 분들은 요거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요. 나는 그렇지 않고 이것을 그냥 뭐 쭉 밀리면은 뭐 사서 이렇게만 쭉 가고 싶다 이럴 때는 그건 뭡니까? 올선 공략해서 그죠? 그런 어떤 트레이딩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지금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포스코 글로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주인이 있고 주인이 움직이는 종목을 들어가야지 혼자서 저기 어디 뭐 맨땅에 가서 헤딩해봐야 무슨 수익 구조가 나겠습니까? 결국에는 저기서 지금 현재 수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기서 좀 어떤 트레이딩 구조를 좀 찾아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은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사실 이 포스코 DX도 여기 이 만원대에서 엄청 흔들었거든요. 이렇게 좀 흔들고 나서 이 그림을 그리고 이 긴 짱대 양봉이 나올 때는 많이 안 흔들립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3%에서 4% 짧은 단봉의 양봉일 때 요럴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못할 정도로 막 흔들어요. 흔드는 게 뭡니까? 주룩 올랐다가 주룩 쏟았다가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매집일 수가 있고 긴 짱대 양봉이 딱 들어서기 시작하면은 이때는 어떠냐면은 수급의 자체가 굉장히 단단해져요. 단단해지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제 믿고 그죠?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게 도지가 나왔잖아. 그죠? 그럼 이 도지라는 거는 요 하단부에 있을 때 도지랑 요 상단부에 있을 때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요 도지의 차이점을 여러분들께서 굳이 그죠? 해석을 한다면 아 그래 하단부에 있는 도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환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죠? 이제 그 전환점을 아무래도 좀 상방향의 전환점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주가가 좀 상승하고 난 다음에 상단부에 있는 도지는 뭡니까? 또 하락의 도지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얘가 시가를 이렇게 푹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내린다 하면은 하락할 수도 있는데 얘가 워낙 수급이 좋기 때문에 얘는 5일선에서 바로 그냥 꼽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이런 종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5일선을 푹 이렇게 깬다 이러면 뭡니까? 단기 트레이딩도 할 수 있는 또 저러의 찬스가 될 수도 있고 저점 매수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에 지금 가장 애매한 자리긴 하지만 역시 수급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거래량이 빠지지 않고 그죠?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도지를 잘 활용한다면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금요일 날
가장 핫하게 움직인 종목이거든요. 이게 이제 포스코 엠텍인데 지금 보세요. 에코프로, 금양 전고점 다 돌파했죠. 지금 포스코 홀딩스 지금 그렇게 포스코 DX 지금 전고점 돌파했죠. 다음 타자가 누구냐면은 얘였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제 유튜브에서 관심 있게 보라고 했는데 그날 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제 유튜브를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이해도를 높이면은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자꾸 뭐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이런 데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 의미를 잘 새겨보면은 그러면 지금 이 얘 같은 경우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종가가 고가로 딱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힘을 다 발휘했고 그죠? 에너지를 쏟아서 지금 여기 부어놨습니다. 그럼 얘 전고점이 얼마냐면 39,000원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단숨에 39,000원을 돌파하진 않지만 방금 전에 보셨던 그 포스코 DX 잠깐만요. 앞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포스코 엠텍. 방금 전에 보셨던 이 포스코 DX의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 이런 부분. 이렇게 이런 부분이 돼서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요런 어떤 현상들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거는 개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개별 무슨 어떤 뭐 그저 가벼운 그런 뭐 천억도 안 되는 뭐 100억, 200억이 움직이는 그런 어떤 종목이라면 어떠냐면은 이거는 내일 또 어떻게 나와야 돼? 월요일도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면 여기서 갭을 떠서 이렇게 상한가가 나와야 돼요. 계속 가는 거. 그러나 이 종목은 크는 종목이 아니란 말이야.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눌릴 수가 있단 말이야. 눌릴 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종목들은 세력형에서는 요런 종목들이 아주 좋아요. 아주 이 모양이 좋고 만약에 갭을 뜨면은 다시 요렇게 쫙 그림을 요렇게 그리는 그런 아주 멋진 그림이 될 수가 있지만 얘는 세력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기 때문에 요는 그림이 약간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런 패턴도 나올 수가 있고, 그죠? 뭐 요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 요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이 그림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좀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뭐 요 종목도 좀 관심 있게, 그죠? 지금 포스코 그룹들이 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느냐 하면은. 물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갖다 붙이려면 뭡니까? 리듐 아닙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의 가장 핵심 소재 뭐 양극재, 음극재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서 확산돼 가지고 지금 움직였던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전고체 배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죠? 폐배터리 뭐 이렇게 많이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리듐 관련해서 먼저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 뭐 한농아섬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강원 에너지라든지 움직여 봐야 별로 그렇게 그 뭡니까 수급을 몰아오는데 에너지가 좀 약하더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이제 그냥 포스코로 몰자 이래가지고 지금 이 전부 다 이 포스코의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그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로 지금 확산이 되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그죠? 좀 보면은 뭐 트레이딩 구조도 될 수가 있고 뭐 추세도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어디에서 왔습니까? 처음에 전고점을 돌파한 게 에코프로. 그죠? 그다음 또 누구였죠? 금양. 그죠? 돌파했고. 지금 또 누가 돌파했죠? 포스코 DX가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2차 전지가 움직일 때 다음 타자 코스모화, 코스모 신소재, 그죠? 그런 애들도 또 리듐 관련해서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 코스모 신소재나 코스모 같은 경우는 이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가 할 수 있는 그만큼의 어떤 생산량에 못 미치지만 뭐 때문에 움직였습니까? 미래가치. 아, 앞으로 더 생산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미래가치를 보고 움직였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요 모습을 한번 잘 보라는 거죠. 지금 코스모화학 같은 요런 패턴들이 지금 방금 전에 지금 방금 전에 뭐였죠? 포스코 DX였죠. 그죠? 보면은 잠깐만요. 포스코 엠텍이었죠. 포스코 엠텍이 움직인 것처럼 지금 현재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모화학이 어떤 자리에 지금 있습니까? 요런 자리에 있죠.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자, 보세요. 먼저 고점을 높여준 애들, 전고점을 높여준 애들, 그다음 이제 높이고 있는 애들, 그죠? 다음 타자에 높일 수 있는 애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거나, 그죠? 그리고 지금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는 애들은 어떻게 봐야 되겠죠? 올승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구조를 활용하셔서 보셔야 되고, 지금 얘는 뭡니까? 차후에 또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는 방법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밀릴 때마다 사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밀릴 때마다 사가지고 아 저렇게 포스코 엠텍처럼 되려나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 그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전에 나와 있던 포스코 엔텍이 딱 움직이는, 그죠? 그때를 노려보고 그 움직이는 때가 언제예요? 기술적으로 일봉도 딱 갖춰져 있고 돈도 들어오고 거래량도 터지고 이런 걸 볼 줄 아는 사람은 그때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고 지금 보실 수 없는 분들은 보실 수 없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푹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도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비싸더라도 항상 관찰을 하면서 기준을 딱 잡아주고 요것이 밀리지 않는 상태에서 요렇게 좀 돌았을 때 여러분들께서 좀 트레이딩 구조를 잡아보는 그런 방법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타자는 좀 코스모학을 좀 주목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이수페타시스인데 주식 시장에는 있잖아요. 또 이제 여러분들 이럴 겁니다. 씨 이거 만 원짜리 지금 이거 뭐 4만 원가 있는데 또 저 또 뭔 소리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 뭡니까? 사람 첫 대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보통 처음 만날 때 어떻게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처음 만났는데도 과거에 잘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도 바로 그냥 반말을 딱 하는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갑자기 막 돈이 많이 생긴 사람이 있잖아요. 갑자기 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이 막 그냥 뭐 거기 뭐 공사를 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돈이 막 그죠? 100억, 200억, 막 1000억이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용암 무당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처음 보자마자 뭐 어때요? 뭐 왜 왔어? 이렇게 다 반말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사람들도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통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갈지 말아라는 거죠. 그죠? 왜 갈지 말아라냐? 이제 뭐 자기의 어떤 남이 평가하기보다 자기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갈지 마오거든요. 주식 시장에도 이렇게 갈지 마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도대체 지금 에코프로는 안 그렇습니까? 에코프로 지금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10버그 됐는데 1년도 안 돼서 됐는데 지금 주식 시장에서 지금 이 이수페타 같은 경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반도체잖아. 그죠? 지금 이제 이 미국 시장에서 뭐 엔비디아 이러면은 반도체, 테슬라 하면 2차 전지. 이렇게 뭐 공식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반도체들이 지금 많이 움직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럼 이제 엔비디아 뭐 실적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수페타시스도 약간 좀 갈지마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왜? 주가라는 거는 마지막 파이널 게임이 뭐냐면은 상한가거든요. 이렇게 딱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상한가를 딱 쳐버리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무슨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면은 눌림목 기준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치는 거와 상한가를 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의미가 좀 달라요. 해석 방법이. 그러면 이 이수페타시스는 어떤 맥락으로 봐줘야 되느냐면은 에코프로 같은 그런 에코프로가 지금 상한가를 쳤어요. 한 번도 안 쳤잖아요. 한 번도 안 치면서 1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왔잖아요. 어떻게 왔어요? 그냥 조정 21선 깨지 않고 21선 조정 보고 저는 제가 그 21선을 깨면서 저 밑에까지 쳐박으면 40만 원, 50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절대 깨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겠습니까? 안 깼잖아요. 안 깨니까 가듯이 이렇게 갈지마오 종목들이 개별 종목과 달리 어떤 상한가를 치지 않으면서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갈지마오로 좀 보시고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느냐면은 항상 기준을 어디에 잡아주느냐면은 21선에 딱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보세요. 얘는 얘의 특징을 잘 보라는 거죠. 얘는 절대 5일선을 안 깨잖아요. 그죠? 여기서 21선 여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딱 깨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렇게 딱 모양을 해서 살려뒀잖아. 그죠? 요게 뭐냐면 세력의 의지라는 겁니다. 무슨 의지? 더 가고 싶어 하는 의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은 이게 한미반도체거든요. 이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했죠? 상한가를 쳤죠.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봐줘야 되겠죠? 눌림목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똑같은 반도체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수페타시스와 이 한미반도체의 매매 방법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눌림목은 뭐예요? 눌림목은 5일선을 깨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눌림목은 절대 5일선을 깨면 안 되고 5일선을 깨면 어떻게 되겠죠? 조정폭이 깊어지는 거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수페타시스 상한가를 안 친 종목은 뭐예요? 21선 기준을 잡아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쳤느냐, 상한가를 안 쳤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끌고 가는 그런 어떤 종목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이제 오늘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느냐면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있지 않습니까? 제우스가 그 판도라가 인간에게 시집을 갈 때 뭐를 줬느냐면은 항아리를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를 선물하면서 뭐라고 했죠?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절대 열어보지 말라면 어떻게 합니까? 열어보고 싶죠. 그래서 안 열어보다가 그 판도라가 그 항아리를 펑 열어보니까 소리가 나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게 전부 다 나쁜 바이러스들, 뭐 좌절, 불신, 미움, 막 이런 것만 촥 나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뚜껑을 딱 닫았어. 그래서, 야, 그래도 뭐가 더 나올까 싶어 또 궁금해서 딱 열어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희망이라는 것이 딱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왜 희망을 줬느냐면은 인간 세상은 불확실한 미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희망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줬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투자 금액이 좀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배워가시면은 저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